안녕하세요.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습니다만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를 때에는 급상승하고 내릴 때에는 천천히 내리는 게 금값인 듯 합니다. 한참 전이죠? 옛날 10년 전만 해도 승급할지 열돈이면 100만 원 정도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려 두 배가 넘었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남성분들이 주로 찾는 순금팔찌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가장 인기가 많은 순금팔찌 디자인은 바로 면체인과 팔각체인입니다. 가장 무난하고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순금팔찌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준비가 되어 있는 팔각체인과 면체인 10돈짜리가 있습니다. 순금팔찌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신 점이 바로 넓이입니다. 그런데 넓이를 선택하실 수는 없고요. 같은 중량 10돈이라면 팔찌 길이에 따라 약간씩 달라집니다. 네, 그러면 넓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왼쪽에 있는 것이 면체인이고요. 오른쪽이 팔각체인입니다. 모양이 살짝 다르죠? 네, 같은 중량에서 살짝 넓게 보이는 디자인이 바로 팔각체인입니다. 예, 둘다 많이 찾는 디자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팔각체인이 조금 더 멋스럽게 보입니다. 네, 10돈짜리 넓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8mm 정도가 나왔죠? 그리고 팔각은 네, 8.2mm 살짝 더 넓습니다. 예, 요 넓이는 선택하실 수가 없고요. 지금 같은 중량 10돈에 길이도 같은 19.5cm 남자 기본 사이즈로 넓이가 살짝 다르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팔목 사이즈가 가느신 분은 넓이가 살짝 넓거나 두께가 살짝 두꺼워질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두께도 맞추실 수는 없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바로 보조줄입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예, 여기 이제 줄이 하나 나와 있죠? 지금 촬영하느라고 보조줄을 살짝 빼놨는데요. 예, 요 보조줄을 해야 하나, 안 해야 하나, 잠시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요. 보조줄은, 분실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 장식이 18K, 예, 여기 장식만 18K입니다. 750 보이시죠? 네, 여기 18K입니다. 장식만 시계 장식이라고 해서 예, 이렇게 이제 열고, 네, 열고 닫고 네, 이렇게 네, 사용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금이기 때문에 사용하다 보면 조금 헐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헐거워진 장식이 풀리면 그만 분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조줄이 있으면 네, 팔목에 걸려 있겠죠? 네, 그래서 분실 방지가 되는 겁니다. 네, 대부분 뭐 보통 남성분들도 보조줄을 예,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순금이다 보니까 값어치를 좀 생각해서 예, 보조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또한 가지 궁금하신 게 지금 보시는 게 전부 이제 광이 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보시면 다 반짝반짝 광이 나 있습니다. 또 광으로 할 건가 아니면 광무광으로 할 건가를 또 고민하게 되십니다. 네, 근데 좀 깔끔한 걸 원하신다면 예, 이렇게 전체 광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조금 멋스럽고 화려한 걸 원하신다면 광무광으로 하시는 게또 괜찮습니다. 지금 샘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광무광으로 되어 있는 팔각 체인에 이게 광무광 콤비로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네, 맨 왼쪽이 이게 이제 크기가 5돈 크기입니다. 예, 10돈과 5돈의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이 광하고 무광으로 이렇게 콤비로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건 또 선택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요게 지금 보신 대로 5돈하고 지금 10돈, 네, 이렇게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한 가지, 그러면 20돈이 좀 궁금하시죠? 여기가 이제 15돈 정도인데, 20돈입니다. 예, 요거 면체인은 살짝 빼놓고요. 조금 가까이 손에 올려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5돈, 10돈, 20돈의 예, 팔각체인입니다. 또 궁금하시죠? 그럼 20돈은 넓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10돈짜리가 한 8.2mm가 나왔죠? 근데 지금 20돈은 한 12mm가 나왔습니다. 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역시 뭐 넓이를 선택하실 수는 없고요. 중량에 따라서, 길이에 따라서 넓이는 결정이 됩니다. 네, 이렇게 가장 많이 찾는 팔각체인과 면체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잘 살펴보셨나요?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금팔찌 살때첫 번째, 넓이를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보조줄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체 광이나 광, 무광, 콤비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네, 도움 좀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방아저씨 이종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